안녕하세요. 오늘은 좌우 엮기 매듭 반지 두 칼라로 만드는 영상 올리겠습니다. 매듭 실 두 칼라 준비를 해주세요. 라이터로 끝부분을 충분히 녹여주세요. 두 칼라 맞닿게 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. 양쪽으로 잡아당겨도 떨어지지 않습니다. 실 한 가닥 넣어준 다음에 고정을 해주세요. 오른쪽 실을 심지실로 왼쪽 실 움직여서 매듭 묶겠습니다. 사자 만들어준 후에 심지실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꺼내주세요. 첫 매듭은 빨간 실이 나오도록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주세요. 이렇게 빨간색 나오도록 매듭 만들어주시고요. 다음에 두 번째 매듭은 왼쪽 실을 심지실로 오른쪽 실 움직여서 거꾸로 사자 만들어준 후에 아래에서 위쪽으로 꺼내주세요. 오른쪽 실 심지실로 왼쪽 실 움직여서 사자 만들고 심지실 둘러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꺼내주세요. 다음에 위치를 바꿔서 왼쪽 실 심지실로 오른쪽 실 움직여서 거꾸로 사자 만들고 심지실 둘러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꺼내주세요. 이 작업 반복해 주세요. 마지막 매듭은 좌측 실 움직여서 매듭 짓는 걸로 마무리를 해주세요. 이렇게 꺼내주신 다음에는 우측에 있는 빨간색 실 끝부분을 약간 불로 간단하게 만들어주세요. 이제 실 빼내주시고요. 이렇게 송곳 같은 뾰족한 걸로 이 구멍을 조금만 늘려주세요. 이렇게 집어 넣어진 상태에서 오른쪽 실이었던 빨간색 실 위로 놓고 매듭 묶어주세요. 이렇게 해주면 감쪽같이 마감이 되겠습니다. 이제
마지막 마무리 해주세요. 완성되었습니다. 반지 부분하고 이쪽이 마감 부분입니다.